아, 작가님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이거? 정말 잡고 뜯으니까. 이거 뭐예요? 더덕이에요. 더덕 같이 있네요. 사실 더덕 때문에 오거든요, 제가. 더덕 때문에 오죠? 네. 닭갈비랑 더덕이 진짜 궁합이 잘 어울려요. 진짜요? 네, 와. 담백한 양념에 숙성한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 닭갈비의 전통에 맛은 지키고 향긋한 더덕으로 맛객들을 유혹하겠다는 주인장의 묘수가 이뤄낸 환상의 궁합 더덕 닭갈비 납시오! 맛있겠다. 사장님. 네. 아, 닭갈비에 무슨 더덕이 들어가요? 왜, 더덕 되게 잘 어울린대요, 닭갈비랑. 아, 진짜요? 네네, 이거 때문에 되게 바빠졌어요. 국내산, 풍천에서 나온 저희 강원도 특산물입니다. 진짜 더덕갈비가 아무리 맛있어도 까는 게 있잖아요, 고기다 보니까. 근데 더덕이랑 같이 드시면 그 기름기를 잡아줘서 고기 맛을 더 돋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추가를 하나 봐요. 식감을 자랑하는 부위만을 선별. 참수창이 은은하게 된 닭갈비만으로도 완벽하건만. 아삭하고 알싸한 더덕까지 더해지면 게임 끝. 춘천의 명물 닭갈비와 향긋한 더덕의 콜라보레이션. 평범한 닭갈비라 부르면 아니 아니 돼요. 아, 저렇게 한 입에. 아, 닭갈비는요 이거 먹고. 네. 어? 오, 뭐, 방법은 또 다 다르네요. 맛있다. 요즘 더덕은 도라지 같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집 더덕은 옛날 더덕 그 맛이에요. 쫄깃쫄깃하니 쪽쪽 째게 지는 그 맛이에요. 더덕을 닭갈비에 올려 함께 먹는 순간 입안에서 봄이 피어나는 기적을 맞이할지니 닭갈비 그 이상의 닭갈비를 맛볼 수 있단다. 아. 감자랑 더덕이랑 닭갈비랑 삼합으로 먹는 거예요. 짜잔. 여기는 이제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주거든요. 이렇게 더덕이랑 닭갈비랑 같이 먹으면 삼합. 강원도의 또 다른 명물 감자까지 더해져 선사하는 닭갈비의 맛은 그야말로 신세계.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닭갈비 맛의 또 다른 묘미. 피디님,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뭔데요? 닭 목살이래. 닭 목살이라는 게 있어요? 닭 목살이 있어요? 근데 마르지 않았나요? 어디요? 이거 닭 목이 이거? 이거. 진짜요? 이거. 극소수의 닭목살 부위에서 명품 조연으로 다시 태어난 닭 목살.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술안주는 물론이요 다이어트에 안성맞춤일 것이라는 밝은... 주인장의 뮤스가 적중. 목살을 막 긁었나요?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담백함으로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엑스트라 인생을 청산했도다. 막 야들야들한 맛, 아니 막 양념이 깊숙이 배인 맛. 정말. 끝내주는 닭갈비 맛을 선사하기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는 주인장. 그런데 주인장의 독특한 버릇을 발견. 이게 사장님의 비법이에요. 이 집안의 비법이요. 비법이요? 네. 행군하는 군인들 부럽지 않게 각 맞춰 열 맞춰 선 닭갈비. 옆면이 석쇠에 향하도록 세워서 굽는 것이 포인트.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게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닭껍질 부분인데 이게 화로에 직접 직화로 굽다 보니까 타서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세워서 구우면 껍질도 안 타게 고소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희만의 비법이에요. 별 차이 있겠어? 라는 의심은 넣어두시길. 화력이 센 스프레스는 자칫 양념된 고기와 기름기가 많은 닭껍질 부분이 빨리 탈 수 있기 때문에 세워서 구운다는 주의장. 바로 구우면 참숯의 높은 화력과 닭기름 때문에 금방 타는 반면 눌러붙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의 옆면으로 세워 구울 경우 불꽃에 튀기는 그냥 그름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껍질의 맛을 살려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껍질하고 같이 굽는데 그 껍질의 쫄깃함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육즙 때문에 그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